부실이외는 워낙 회가 두툼하니까 쌈을 싼데도 식감이 좋더라. 채소 이렇게 묵은지에 딱 싸서 먹으니까 깔끔하니. 오, 다른 맛이 나네요. 타이치종을 불허하는 이 부실이 맛. 부실이 드시고요. 부실이 부실하신 분들은 이거 드시고 눈 부실이만큼 건강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실이 강추! 아우 눈부셔. 네. 아우 눈부셔. 매일매일 가고 싶은 서귀포 매일오래시장 최고는 잠시 후 2부에서 공개됩니다. 방금 전 김종아 씨가 드신 부실이 회가 스튜디오에 나왔고요. 그리고 옥돔도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끓일 수가 없어서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눈동자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네, 맞죠. 저는 부실회를 처음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선홍빛이 사람을 참 유혹하네요. 네. 제가 한 잔만 집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두툼해가지고요. 네. 아, 아니 이제 도구까지. 야, 참. 아니, 김세아 야. 씨. 오, 어떠세요? 아니, 진짜 탱글탱글한데요? 와. 야. 와. 와. 야, 김재현 아나운서 맛보니까 어때요? 야. 말씀을 못하세요. 네. 커서.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 진짜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드시는 거 보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바로 제주도로 가셔가지고요. 서귀포에 매일 올레시장 가시면 이 올레길도 걸으면서 산의 진미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그나저나 이렇게 생생한 수산물이 많으니 뭐가 최고가 됐을까요, 종문식 씨? 아, 뭐가 최고가 될까? 아,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지금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올레길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진정한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올레길 따라 걷는 시장,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 왔습니다. 자, 오늘 초대 가수 모셨습니다. 우리 한세경 씨. 내가 여기 고향 아닐까, 양. 오늘 얘 내가 자부심을 갖고 네. 최고를 치상은 해. 나가 이겨 사줘. 예, 제주가 고향 아니랄까봐 사투리 절로 나옵니다. 알죠, 예. 너는 예. 자부심을 갖고 최고를 정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모셨습니다. 저 올레길 6호수에 포함된 관광시장으로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정말 전국 제일의 시장입니다.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자, 오늘 우리 전통시장 전문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최고의 경쟁력과 상품력을 갖춘 핵점포가 어떤 것인지를 꼼꼼하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의 최고 후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게 어떤 게 됐을지. 부실이 옥돔 부위 중에 흑돼지 두루치기와 옥돔 부위가 최고의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옥돔 부위 사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최고의 옥돔 맛을 보여드릴 거다. 자자자 그러면 돼지 흑돼지 흑돼지 두루치기 사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돼지 흑돼지의 진짜 맛있는 두루치기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 옥돔 구이 돼지 돼지 흑돼지 두루치기 기대하겠습니다. 흑돼지와 옥돔의 대결, 제주의 땅과 바다의 대격돌인데요. 우선 첫 번째 최고 후보인 흑돼지 두루치기 맛의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흑돼지 두루치기는요, 우선 부지런하니까 올레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걷다 보면 식욕이 당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든든하시겠네요. 맛도 이쯤 든든한 맛이. 싸만한 거 찌나 푸짐한데 한 손씩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조용히 계시던 교수님도 한 입 맛보시는데요. 네, 드시고 난 뒤에 말씀이 없으시죠. 손가락만 넣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대단해. 그거 봐야 알아. 매콤한 양념과 채소가 어우러진 흑돼지 두루치기. 야, 이 검은 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오리지널 제주 흑돼지 오겹살입니다. 일단 비계와 살코기 부위를 어우러지도록 숭숭숭 쌈 고춧가루 양념으로.